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화 바이오화학서비스 표준과가 하는 일이 사실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K-방역 표준,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이즈 코리아 바이오 표준 세라믹 분야 에너지 분야 문화와 화학 국표원 안아 주선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냐고요 네. 짬뽕, 잡탕밥. 우리과에서는 주로 화학 분야, 예를 들어서 환경, 에너지, 섬유, 플라스틱, 이런 그 화학 분야, 그리고 서비스, 산업 디자인,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케이스를 재개정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K-방역 표준.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생활치료센터, 표준 운영 모형 등을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코리아 인체 치수를 활용하여 좀 더 그 한국인의 인체 치수에 맞는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그것이 이제 기업들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학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표준 바이오 분야에 쓰이는 뭐 용어라든지 바이오 산업에 쓰이는 기술 뭐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세라믹 분야 도자기나 도자기 타일 이런 게 전통 세라믹 분야고요. 전자제품 부품에 들어가는 첨단 분야, 세라믹 분야 표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같은 분야랑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에너지 분야인 그 화력, 수력, 그다음 원자력 분야 그런 분야들에 대한 그 국가 표준 늘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화학 표준화. 이제 현재 저는 이제 화학 분야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된 표준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이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받고 있는데 뭐 그런 것과 관련한 환경 경영 분야에 대한 표준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저는 ISO 그 국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이제 국제 표준화가 진행될 때 저희 회원국으로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화학.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 심볼들이 있습니다. 비상규 표지나 아니면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 표지 같은 것들을 표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최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K-방역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저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장관님께서 주시는 피자도 3개월 연속으로 저희가 얻어먹었습니다. 장관님 피자 잘 먹었습니다. ]까지 넘쳐 저희과는 다른 과에 비해 젊은 직원들이 많고 그리고 업무를 하나 해도 전부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 제가 연구소 민간 기업 연구소에 있었어 가지고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오면서 좀 보수적이고 이럴 거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과는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 또 다들 잘 도와주시고 하셔서 예 지금 어려움 없이 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ING 4월부터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그 로드맵 만들고 하느라 뭐 주말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이게 단계적으로 제한되다 보면 국제 표준이라는 게 다 이게 채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 연구사 연구관님들은 대부분 석박사시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본부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행정 업무만 하다가 여기 갑자기 발령돼서 왔는데 굉장히 업무가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웰컴 투 홈피
2022년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 조사가 시작됩니다. 올해 9월부터 저희가 구글 닥스를 통해서 그 신청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많은 국민들의 신청과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세요. 각 그 산업별로 이제 그 기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진행되는 국제 표준화 활동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전문가 등록을 하셔가지고 예,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 바이오학 서비스 표준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싶으신 학계나 예,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 담당 업무. 국제 표준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K방 연구들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국가기술 표준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원 아나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더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